우리 오늘 철야 우리 기도회 모이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유 속에서 이제 완벽한 자유는 아닐지라도 함께 모여서 이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나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감사한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강단 말씀처럼 복음 각인 뿌리 체질의 증인으로 서는 시간과 우리가 치유받는 시간 되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신 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철야 기도회를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또 말씀 속에서 확신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에게는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원하신 나를 구하러 오신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고백으로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주시옵소서. 함께 그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살펴주시고 모든 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선포하기 원합니다. 가사의 고백을 할 때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지금 누리시기 원합니다. 크고 놀라운 사랑 하늘 보좌 버리신 주 그는 실로 왕이셨지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자기 몸을 비워 종의 모습을 갖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고백합니다. 크고 놀라운 사랑 크고 놀라운 사랑 하늘 보좌 버리신 주 하늘 보좌 버리신 주 그는 실로 왕이셨지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이 땅에 오셨네 아멘 자기 몸을 비워 자기 몸을 비워 종의 모습을 갖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 증명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주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여 구하오니 아버지여 구하오니 이제 이 땅 고쳐주소서 우리 맘 역사 주의 영광 나타내소서 만유의 주님 온 세상 알도록 목소리 합쳐 목소리 합쳐 주께 영광 돌리어 주님의 통치 선포하게 하소서 목소리 합쳐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 하나 고통받는 이유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 고통받는 자들이 저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기도로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다시 고백할 때 주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으로 고쳐주시옵소서, 그 고백을 우리가 함께 우리 가슴을 담아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목소리 앞에서 주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구하오니, 아버지여 구하오니, 이제 이 땅 고쳐주소서. 우리 맘 역사 주의 영광 나타내소서. 만유의 주님 온 세상 알도록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 이제 우리 마음, 이제 우리 마음 합치세. 주 예수 그 이름 온 땅 위에 높이 들리라. 만유의 온 세상 보도록, 온 세상 보도록. 할렐루야. 목소리 합쳐 주께 영광 돌리어, 주님의 통치 선포하게 하소서. 목소리 합쳐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 하나가 되게. 목소리 합쳐 주께 영광 돌립니다. 목소리 합쳐 주께 영광 돌리어, 주님의 통치 선포하게 하소서. 목소리 합쳐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 하나가 되게. 우리 한 번 더 목소리 합쳐 주께 영광 돌리어, 주님의 통치 선포하게 하소서. 목소리 합쳐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 하나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땅이 고통받고 무너지고 있는 이유가 이 복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거저 주신 바 되어서 우리가 너무나 기쁘게 선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주셨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아무것도 따지지 않으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너무나 재고 또 따지는 게 많을 때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저희가 오랜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오직 그 구원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찬양과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기도를 조용히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땅이 고통받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을 떠나서 저 사단 안에 속하여서 정말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 고통받고 있는 저주의 근원으로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이 복음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양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치유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된 정말로 하나님과 하나님 회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우리가 온 약한 부분이 강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사의 우리처럼 주여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정말로 이 시간에 그 주님을 고백할 때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상함이 치유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만세토록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께 감사드리세.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찬양 드리신 후에 우리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의 그 아름다운 성소 지금 예배당에서 오직 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으로 우리 함께 가사의 고백으로 주님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아름다운지요. 나를 자녀로, 나를 부르신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사랑,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아름다운지요 나를 자녀로 나를 부르신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사랑 주님 곁으로 나 다가갑니다 주의 아름다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게 하소서 아침이면 그곳에서 눈을 뜨고 하나님과 얼굴 마주하는 그 기쁨으로 주의 거룩하신 집에서 주를 바라가게 하소서 달과 별이 그곳에서 밤과 함께 주의 사랑을 찬양하는 그 삶임으로 당신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아름다운지요 나를 자녀로 나를 품으신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사랑 주님 곁으로 나 다가갑니다 주의 아름다운 주의 아름다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게 하소서 아침이면 그곳에서 눈을 뜨고 하나님과 얼굴 마주하는 다시 한번 찬양하기 전에 이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 함께 진짜 마지막으로 찬양할 때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답습니까 정말 우리의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기도하는 그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의 고백을 할 때 정말 이 가사의 고백처럼 주님 주의 아름다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게 하소서 아침이면 그곳에서 눈을 뜨고 하나님과 얼굴 마주하는 기쁨으로 주의 거룩하신 집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정말 그 고백처럼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아름다운지요 나를 자녀로 나를 부르신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사랑 주님 곁으로 나 다가갑니다 아침이면 그곳에서
눈을 뜨고 하나님과 얼굴 마주하는 그 기쁨은 주의 거룩하신 당신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아름다운지요. 나를 자녀로 나를 품으신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사랑 주님 곁으로 나 다가갑니다. 나로 주의 꿈을 꾸게 하소서. 우리 예배 전까지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의 증인들로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전해주실 문미열 전도사님께 성령의 충만함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신 후에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 말씀 받